안녕하세요. 딸새덤빠TV 뉴스룸 용기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꿀잠 수면법. 잠은 우리가 기억을 정리하고 잊을 것은 잊게 해주고 성장 호르몬이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게 해주고 면역력도 키워준다. 단시간 수면자, 단시간만 수면을 취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씩 충분한 잠을 자야 좋은 컨디션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5년을 살아오며 나는 내가 충분히 자야 하는 사람이란 걸 알았다.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자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조아라의 암 수술한 내가 꼭 알았어야 할 꿀잠 수면법 중에서. 사람마다 자신만의 수면의 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스스로가 압니다. 알면서도 잘 지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수면의 양이 부족하면 몸은 무겁고 마음은 조급하고 정신도 명료하지 않습니다. 약으로 수면량을 강제 조율한다면 당장은 몸이 따라줄 것이나 점차 면역력이 저하되며 항상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만의 꿀잠 수면법을 찾는 것이 자기 삶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인간의 능력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기적을 부르는 마법의 주문.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